새로 산 로봇을 들고 뽀로로의 집에 왔어요. 친구들에게 로봇을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우와, 진짜 멋지다. 나 한 번만 가지고 놀면 안 돼? 꾸렁꾸렁꾸렁. 뽀로로와 크롱은 로봇이 너무 부러웠어요. 하지만 철순, 친구들이 장난감을 고장낼까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혼자만 가지고 놀기 시작합니다. 너무해. 치, 됐어. 그럼 우리 그냥 놀이터에도 올라가자. 친구들은 화가 나서 놀이터로 가버렸어요. 철순은 혼자 남아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철순은 뽀로로와 크롱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장난감보단 친구들이 훨씬 더 소중했거든요. 다음날 아침 철순은 소중한 장난감 상자를 열었어요. 상자 안에는 제일 아끼는 장난감들이 잔뜩 들어있었지요. 잠시 후 뽀로로의 집에 철순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흥, 뭐야, 또 장난감 자랑하려고? 흥, 그냥 철순은 장난감 상자를 친구들에게 건네주었어요. 물론 새로 산 로봇도 같이 들어있었지요. 진짜 우리도 가지고 놀아도 돼? 신난다! 크롱! 뽀로로와 크롱은 신이 나서 장난감을 집어들었어요. 우와! 크롱! 움직여! 친구들이 즐거워하자 철순의 마음도 뿌듯했어요. 잠시 후 뽀로로가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나도 제일 아끼는 장난감을 빌려줄게. 뽀로로는 제일 아끼는 비행기를, 크롱은 멋진 자동차를 빌려주었어요. 서로에게 소중한 장난감을 양보했는데 모두 함께 즐겁게 놀 수 있었답니다. 야!